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2022년 5월 7일 롯데 대 삼성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롯데는 김진욱 투수가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김진욱 투수가 3과 3분의 1이니 3실점을 하면서 시즌 2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김진욱 투수가 올라왔는데 1회 초에 올라왔는데 깔끔하게 오늘 제구도 구속도 뭐 어느 평균 구속이 나오고 제구도 뭐 조금 되면서 산뜻한 출발을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2회 초 올라오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만 결국 4회에 강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4회에 본래 또 오늘 뭐 좀 주면서 3개 줬죠. 4개 줬는데 1회만 봤을 때는 오늘 좀 괜찮아 보인다 이래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김진욱 투수가 오늘 직구가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또 오늘도 변화구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근 포수가. 뭐 지금 솔직히 포수 사인 내는 거는 포수 코치가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정보근 포수가 현장에서 투수 공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럼 받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김진욱 투수가 뭐 변화구도 조금씩 뭐 됐는데 변화구보다 직구가 더 좋다 이러면 직구 구세율을 좀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포수코치가 사인을 내더라도 그래도 자기가 공을 받는 현장에서 지금 경기를 뛰는 사람인데 그런 걸 파악을 해줘야죠. 지금 이게 뭐 정보근 포수가 뭐 솔직히 뭐 지금 동네 야구도 아니다 아닙니까? 프로 아닙니까? 프로. 아무리 포수코치 사인을 많이 받는다 해도 이런 거는 자기가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직구 구속을 좀 제가 직구를 구사율을 높여가지고 빠른 볼 카운트로 잡아야 된다 이래 했는데 오늘도 저 피렐라한테 오늘 몇 회입니까? 2회 초입니까? 3회 초에 3회 초지요? 3회 초 오늘 막 피렐라한테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또 롯데 주특기 있다 아닙니까? 높이 던지 게 높은 공 유도하는 거 그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노볼 투 스트라이크에 높은 거 유도하다가 그게 한 가운데로 몰리면서 피렐라한테 중원 2루타로 맞으면서 결국 이게 실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저는 노볼 투 스트라이크나 원볼 투 스트라이크 높은 걸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볼거 거의 안 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 공 던지 바에는 뭐 코너업을 하든지 아사리면 잡으러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유인급 피칭을 하든지 결정구를 던지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풀리는 숙제입니다. 정말 안 풀립니다. 왜 계속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득이 많이 되면 해야죠. 이득이 되면 이득될 확률이 높으면 이득이 더 많이 되면 해야 되는데 이득이 안 되는데 계속 한다는 게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김진욱 투수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김진욱 투수가 롯데 선발을 꿰차야 되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이제 기회는 날아갑니다. 솔직히 맞지 않습니까? 뭐 프로가 뭐 죽을 때까지 계속 기회 주는 데가 프로 아니다 아닙니까? 잡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김진욱 투수가 다음 등판에 올라올 건데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고생했고 다음 등판에 잘 던져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가 1대4로 패했습니다. 1대4로 패했는데 뭐 투수 운영 같은 거는 뭐 공격은 강공으로 5회 말 무사 1루에서 이학주 강공가하고 뭐 강공가 이건 자고 똑같았고 조세진이 오늘 5회 말에 무사 1루에서 조세진 희생버드 되는 것도 같고 근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7회 말에 선두 타자 이학준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이승현 자투수 바꿨다고 김민수를 대다 쓰더라고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앞에 다섯 패 중원 2루타를 때리면서 1타점을 올리고 했는데 아무리 자투수가 올라온데도 그걸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뭐 내부상을 뭐 부상을 당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부상을 뭐 몸이 아파서 안 나온다 이러면 아까 김지찬이 같이 뭐 허벅지에 막 이런데 이상이 있어서 못 나온다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바꾸는지 투수 운영 같은 경우도 저는 4회 초에 1, 4, 2, 3루 때 그냥 김진욱으로 좀 더 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결국 뭐 나균환이로 바꿔가지고 뭐 결과론적으로 나균환이가 뭐 2루타 맞고 했는데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초반에 왜 자꾸 전진수비를 하는 건지 그냥 정상수비가 1점 주고 가는 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굳이 전진수비를 해가지고 다른 팀들은 전진수비 안 하거든요. 초반에는 초중반 안 합니다. 5회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롯데는 유독 갑니다. 유독. 왜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참 투수 오늘도 나균환이가 아까 저 나균환이 나와가지고 저는 나균환이가 한 이닝 더 7회 더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바꿔버리고 구승민이 올라왔거든요. 구승민이 이게 뭐라 했습니다. 아마 구승민이가 구승민 투수가 공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습니다. 뭐 구승민 투수가 또 어제도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굳이 구승민이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김유영도 어제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올라와 버리고 해가지고 어저께 올라와 버려가지고 아 이거를 참 투수 운영이 정말 문제 많습니다. 결국 뭐 김미영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만약에 나균환이가 만약에 7회까지 던져줬으면 8회 구승민 올라왔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투수 운영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투수 운영하는 게. 그리고 오늘 결국 정보군이 또 선발 출장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두 번째 다 대사 써버린다 아닙니까? 이럴 것 같으면 굳이 그러니까 전담 포수제 하지 말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도 죽으라고 합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담 포수제 뜻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는데 뭐 아집 때문에 아 나는 내 생각을 못 굽히겠다 이래서 하는 건지 정말 제가 아까 중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경기력 진짜 선수들을 최대한 잘하는 선수들 넣어가지고 이기려고 경기해야 되는데 서튼 감독 제가 볼 때는 서튼 감독은 어떻게 하면 팀이 라인업 약하게 해가지고 저 팀한테 저 팀보다 약하게 해서 경기를 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 참 아까 뭐 8회 초에 1사 1루에 뭐 김유영 투수 교체 이거는 뭐 잘해줬습니다. 뭐 김유영이가 그래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최준영이 올라가지고 뭐 그래도 위기상 맞이했지만 막아줬는데 뭐 최준영 투수 같은 경우는 아까 피렐라한테 선두 타자한테 홈런 맞았거든요. 그래도 넣는다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렇게 던져야죠. 넣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까 결과 보았다 아닙니까? 아무리 가운데 잡아 넣어도 있지 않습니까? 다 못 칩니다. 또 치더라도 잘 맞은 타고 정면 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준영 같이 던져줘야죠. 맞더라도 넣어야죠. 맞더라도. 그러다 다 제가 공격적인 피칭을 그러니까 뭐 투스트라이크 위에 가운데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초구도 이제 투스트라이크 전에는 가운데 잡아 넣어도 됩니다. 잡아 넣어가지고 빠른 구 안에 또 결과도 나오니까 막 안타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범타로 물러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최준영 같이 던져줘야죠. 최준영 같이 맞았습니까? 이렇게 던져줘야지 뭐 아 던지니까 맞는데 아 또 던지면 맞을 것 같아서 못 던지겠다 이러면 투수 못 합니다. 그 투수는 못 살아남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지공을 자기가 못 믿는데 어떻게 투수하겠습니까? 하여튼 서튼 감독 제가 뭐 경기 분석 때마다 이야기 드리지만 이렇게 투수 운영하면 있지 않습니까? 성적 못 냅니다.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낼 겁니까? 운이 따라줘서 이길 수는 있죠. 지금 봐보십시오. 또 이제 롯데 지금 3연패거든요. 연패 들어가니까 이제 3연패 맞죠? 오늘 주고 이제 3연패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길 때 뭐 성적 좋을 때는 제가 서튼 이렇게 투수 운영부터 해가 이러면 그 왜 성적 좋은데 그런 이야기 하냐 이러면서 성적 나쁠 때 이런 이야기 하면 같이 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안에 내용은 정확하게 집어 나가야죠.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여튼 뭐 롯데가 삼성한테 1대4로 지면서 오늘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처음인 것 같은데 내일은 좀 반즈 나오니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경기 분석 영상 남겨놓는 윤학규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결번 시켜주십시오. 롯데 구단에서는 상징적인 기록 100완투 얼마나 상징적인 기록입니까? 그 아무도 없습니다. 윤학규 선수밖에 없고 성적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고 임수혁 선수 연구 그 등번호 20번 예우 차원에서 연구결번 해주십시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쓰레기 소리 듣는 겁니다. 구단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죠. 경기를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예우 차원에서 연구급은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는 제가 해줄 때까지 계속 남겨놓겠습니다. 하여튼 막 해주겠죠. 여러분들 지켜보십시오.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지켜보시면 나중에 제가 꼭 연구급을 시킬 겁니다. 지켜보시면 나중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TV하고 유튜브 같이 생중계를 하는데
아프리카 TV는 XXLOTTXH이시면 제 사이트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아프리카 TV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안 나옵니다. 유튜브는 화면을 내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아프리카 TV 유튜브 보시다가 나는 화면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화면까지 볼 수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운전하시는 분들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라디오로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라디오 켜지 마시고 유튜브 틀어놓으시면 제가 라디오 같이 설명을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테레비 보시다가 해설한 아들 짜증난다 이러면 음성으로 해놓으시고 제 거 틀어놓으시면 정말 그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잘 해설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생중계할 때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림 라이브 방송할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후원을 해주시고 슈퍼챗 아프리카TV는 별풍선 유튜브는 슈퍼챗 좀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있어야지 제가 계속 이 채널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돈을 떼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뭐든지 하려면 돈이 조금씩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 좀 생중계할 때나 이렇게 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 라이브 방송할 때 좀 후원을 조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마니아 멤버십 회원도 후원이거든요.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셔가지고 뭐 멤버십 회원만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영상도 있고 뭐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생중계할 때는 또 스코어 맞추기 이벤트 참여하시면 또 뭐 그 당첨되시면 또 뭐 상품도 탑니다. 뭐 멤버십 회원 한 달에 4,990원인데 그거 별로 뭐 비싼 거 아니니까 당첨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더 가져갑니다. 커피 쿠폰, 뭐 햄버거 쿠폰 이런 거 다 걸어놓으니까 걸리면 그 뭐 커피 쿠폰도 6천, 7천 한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후원해 주신다 생각하시고 좀 후원해 주시고 또 하다가 또 당첨되시면 상품도 다 가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뭐 슈퍼챗, 슈퍼스티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슈퍼챗 이제 거기 있습니다. 이제 슈퍼챗 잠깐만요. 슈퍼 땡큐라고 있거든요. 슈퍼 땡큐는 굳이 라이브 방송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경기 분석 영상이나 제가 따로 영상 올리는 거 있다 아닙니까? 뭐 라이브 방송 그다음에 생중계 이거 말고 이기는 슈퍼 땡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 분석 영상이나 제가 따로 영상 올리는 거 있다니까 녹화를 해서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슈퍼 땡큐가 있거든요. 그것도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에서만 후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저 영상 보시다가 슈퍼 땡큐 눌러주셔가지고 거기서 후원해 주실 수 있거든요. 좀 오늘부터 유튜브에서 저한테 열어줬습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이게 열어주더라고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라이브 방송 아니더라도 경기 분석 영상 보시다가 아마 기분 좋다 이러면 슈퍼 땡큐로 좀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 5월 7일 롯데 대 삼성 부산 롯데 대 삼성 경기 롯데가 삼성한테 1-4로 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